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서영호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서비스와 관련해서 호텔을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환경 친화적인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업자에 대한 환경 보호 노력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호텔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호텔의 친환경 서비스 운영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환경 표지 인증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뭔가요? 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제품에 환경표지 로고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의 선호도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입니다. 그러면 호텔 서비스의 경우에도 이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해당이 되나요? 네, 호텔 서비스를 비롯해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호텔의 친환경 서비스에 대한 국내 인증은 환경표지 인증이 유일한데요. 호텔 서비스 전 과정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기 때문에 인증을 획득하면 호텔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친환경적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 사업자들의 인지 부족 등으로 참여가 저조해서 현재 환경표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호텔은 두 개의 불가한 실정인데요. 최근 친환경 여행, 그린스테이 문화와 ESG 경영이 확산 추세인 만큼 환경표지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등으로 호텔 사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이 환경표지 인증 제도 잘 알고 있나요? 네, 저희 원에서 최근 1년간 국내 호텔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응답자의 약 55%인 278명은 환경표지 인증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하였고요. 또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126명,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의 25%는 호텔 서비스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응답자의 약 80%가 환경표지 인증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해당 제도에 호텔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있군요. 그렇다면 호텔의 친환경 서비스 운영 관리 실태 이 부분도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땠나요? 네, 환경표지를 인증받았거나 친환경 서비스를 홍보하는 호텔 10곳의 운영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대상 모두 에너지와 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9곳은 객실 내에 수건이나 침대 시트를 소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교체하여 불필요한 물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었고요. 램프의 제품 정보가 확인되는 7곳에서는 소비 전력이 낮은 LED 램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욕실 용품을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기에 제공하고 있는 곳도 7곳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호텔의 친환경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설문조사 결과 호텔의 친환경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225명 중에서 약 65%인 146명이 해당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는데요. 응답자들은 실제 친환경 서비스 수준이 광고에 미치지 못하거나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흡해서 친환경 서비스를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앞으로 호텔들이 좀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셔요? 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호텔 객실이나 공용 화장실 내에 절수 설비를 설치할 때도 절수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일회용품 제한 품목을 욕실 용품뿐만 아니라 컵 수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비자원에서 이번에 쭉 이제 조사를 하신 건데 이번 조사 결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부분 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조치하신 부분? 예, 우선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호텔업협회에는 호텔의 친환경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호텔 서비스 사업자들의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고요.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에도 환경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와 유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의 서영호 팀장이었습니다.